안녕하세요. 사진가 236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늘 사진과 싸워왔던 날들, 그 때문에 사진이 힘들었고 사진을 하기 싫었던 날들을 보내오다가 그 전환점을 맞게 된 순간과 전환점을 통해서 어떤 사진을 찍게 됐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부터 아마 사진기를 잡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업하시면서 사용하시던 캐논 기기 사용하다가 나도 좀 전문적으로 사진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의 기준한 아름다움을 타인들에게 인정받고 공유한 일이. 근데 그쯤에 뭐랄까? 이런 이론과 지식 같은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가 찍고 싶은 것들만 찍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가 그 사진 보면서 이거 왜 찍은 거냐면서 당시에 동네 온천천이라는 곳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름에 쉬고 계신 걸 사진으로 담았는데 왜 이런 걸 찍는지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타인들 눈에 마음에 들려면 어떤 사진을 찍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옥이 시작된 거였죠. 점점 타인을 만족시키려는 사진을 찍다 보니까 내가 하는 사진이 의미가 있는지, 재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런 고민을 작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거의 매년 매해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 사진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정말 사진을 해도 되는 사람인가? 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작년 이맘때쯤 강릉 바다로 혼자 떠났는데 사진을 찍으러 가려던 생각은 아니었는데 유독 좀 많은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근데 그런 사진을 해가는 와중에 아, 사진이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싶은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 강릉에서 느낀 기분을 잊지 말자. 이런 기분으로 내가 사진을 계속 할수 있다면 난 평생 사진할 수 있을 것 같다. 횟수로 6, 7년 동안 스스로 사진과 싸웠던 나에게 화해를 청한 순간이었죠. 내가 재밌는 나의 사진을 허락해 줄수 있는, 더 이상 타인들의 기준에, 가치에, 시선에 목매지 않는 그런 사진을 하는 순간이었는데, 그 이후로 담아온 사진들을 전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4월에 처음 인사동에 전시를 시작했는데, 우연찮게 일본 도쿄도 미술관에 개인 컴피티션을 주관하는 회장님이 제 사진을 보시고 명함을 주셨어요. 아, 전시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그리고 얼마 전 9월 10일 날, 일본 도쿄까지 가서 은상을 수여하고 돌아왔는데 이 기분이 진짜 말로 못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난 6년 넘는 시간 동안 사진에서 버금거려왔던 모든 고통 같은 것들을 보상받는 그런 순간이었고 아, 이렇게 계속해서 사진하면 되겠다라는 확신을 다지게 됐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모든 창작가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단한 번의 성공, 경험 이걸 잡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도 생기고, 어, 나 계속해서 이걸 잡을 수 있겠다 같은 맹목적인 이 믿음, 감정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그런 자신에 대한 믿음, 확신 같은 것들을 가지시고, 누가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즐거운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진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전 사실 이런 사진을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삶을 끝내고 싶어서 바다를 향했던 적이 꽤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 간 갈등을 많이 빚었고 그런 사건이 생기면 늘 도망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자 놓여진 순간들이 많았는데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 이유로 늘 바다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출석 일수가 안 나와서 진급을 못하는 상황까지 놓일 정도로 학교를 많이 안 나갔는데 바다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모양으로,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바다에 온 사람들이 존재한 것 같고,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았어서, 그때 제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순간들을 사진에 많이 담았고, 아직도 그런 생각으로 바다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은 정말 빠듯하게 사진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유가 좀 생기면 1년 정도 바다 근처에만 거주하면서 이런 사진을 쭉 이어가고 싶어요. 저에게 너무나 너무나 유일하게 제 삶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 곳이고 거기서 보는 저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